end. "조용조용, 내일은 우리가 뭘 하는 날이죠?" "가을 성수기야!" 올해는 시내에 있는 동물원으로 갈 거예요. 덕분에 보고 놀이기구도 타고. 어때요? 재밌겠죠? 또 동물원이에요? 예전 맨날 같은 데만 가. 그럼 우리만의 소풍 가지 말고 학교에서 수업할까요? 엄마한테 김밥 맛있게 싸달라고 하세요. 네! 엄마! 착하지? 울지 마. 찾으려. 자, 먹어.
어린 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할꼬. 현아. 에이. 저런 저런. 이 마을에서 생각도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자, 그럼 시작해 볼까? 자, 희미의 팝! 더비의 소세지! 소세지 위에 단무지! 단무지 위에 시금치! 시금치 위에 고기! 고기 위에 당근! 이제 말기만 하면 되겠네! 나온다! 맛있겠지? 그치? 그치? 먹고 싶지? 어? 아이고, 시집 보내도 되겠네. 아이고, 내 새끼 이제 김밥도 쌀 줄 알고. 아이 참, 할머니도. 내 새끼 아니랄까봐 야무지게도 쌌네. 속도 꽉 차고 이제 그만 싸도 되겠다. 그렇죠? 이만큼 있으면 도시락. 어? 어? 멋있다. 다음에 쌀 땐 단무지 좀 더 넣어라. 좀 싱겁구만 그랴. 김밥은 뭐니 뭐니 해도 단무지 맛이지. 자. 현이가 보면 좀 그렇겠지. 내일 소풍 갈 때 현이에게 주세요. 강 작가님 것도 따로 준비했어요. 예, 여보세요. 아, 가은 씨. 네, 집 앞에요? 예,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많이 흐트러져 있군. 빨리 오지 않고 못 지내! 아이고, 책 찾느라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배고프다. 나도 온갖 먹을 게 넘쳐나는 심장마비의 계절 가을에 왜 우린 배가 고파야 한다용? 심장마비 그게 무슨 말이냐? 형님도 참, 가을엔 심장이 마비될 정도로 먹을 게 많다는 뜻이다용.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른다용? 맞아 맞아. 아이고, 무슨 장난들! 심장마비가 아니라 전고마비야, 전고마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얘기잖아. 이거 말이야? 책으로 일하지 않는 영혼은 먹지도 말라는 말이다. 책은 찾기 전에 모두 먹을 생각하지 마. 우와, 우리 형님은 언제 봐도 똑똑하다용. 응? 어디서 먹을 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아, 김밥다! 너희가 거짓이야. 땅에 떨어진 거 함부로 먹지 말라고 했잖아. 흙은 털고 먹어야지. 내일이 소풍이라고. 그저 당면. 가은씨! 인근에 도망가!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 두 개의 텅 빈 도시락의 의미는 그리고 꽃이라.
오늘도 저희 여우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안녕. 다음에 또 오세요. 이봐요.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누군 일하고 누군 팔자주게 금일에서 책이나 읽다 세미나 자고 같은 아르바이트인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워낙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읽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아이고. 덥죠. 제가 음료수 한 잔 사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너무나 재밌는 책이라서 말이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빨리 자야 내일 올 텐데. 제발 내일은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나도 왔어. 유린이잖아. 뭐야, 쟤는 왜 또 나타난 거야? 지금부터 점심시간까지 저의 시간이에요. 그럼 재밌게 놀도록 해요. 근데 여긴 어떻게 왔니? 어떻게 오긴, 나도 소풍 왔지. 전부터 이런 놀이동산에 꼭 와보고 싶었거든. 너 혹시 엄마 생각하니? 뭐? 내가 언제? 맞아. 사실 엄마가 보고 싶어. 아무튼 오늘은 나랑 신나게 노는 거야. 가자. 저게? 맛있다.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도 좋지? 그래, 조금. 화이팅이다, 화이팅! 재밌겠다. 빨리 가져가! 참 무섭게 생긴 곰한테 우리가 밤새 연습한 스페셜 합체임을 실험해봤으마. 자, 준비됐지? 어떡하지? 어디? 잠깐! 우리의 스페셜 합체임을 피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어리석은 거마. 아이고, 어디다. 저건 뭐지? 스페셜 허튼 되게 무서웠나 보다. 아무튼 우리의 스페셜 합첩임은 성공이야. 오늘로 백수의 왕자는 우리 뽀띠 형제가 왔는다. 이걸 쓰면 인간들도 못 알아보겠지. 아야, 똑바로 가라. 아이, 무겁다 영웅님. 구석에 스페셜 합체비이 있는데 왜 이런 걸 뒤집어 써야 한다요? 원래 고수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법. 에휴, 그래도 너무 무겁다. 미안합니다. 이제 다 읽었어요. 지금부터 일할 생각이었다고요. 이건 마술피. 이거 동물한테 그런 장난해야겠니? 뭐? 쬐끄만 깨! 내가 하지 말라 했어 안 했어! 왜 동물한테 그런 장난을 하니! 나 동물을 놀리는 애들 정말 싫어! 대장이 가르쳐줬잖아! 역시 소풍은 보람된 학습이야! 아저씨 뭐예요? 어? 어라? 어? 왜 여기에 나무가 쓰러져 있지?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얘들아, 앞에 누구도 치울 수 없는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있구나. 자, 이 아저씨가 금방 치우고 올게. 얘들아,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상황인가 같구나. 이 아저씨가 민수들이 갑자기 난폭해지다니 좀 이상하지 않니? 도저히 못하겠다. 얘들아 모두 내 뒤로 물러나 있어. 이것만은 수고하기로 했는데. 부끄러워라. 여기는 병원이. 여기는 병원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가 주체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피리 소리 같기도 하고. 피리 소리가 됐니? 그래. 조용히 해!
오, 저기 있다! 보트 형제! 아이고, 귀를 막아도 영혼을 괴롭구만. 아이고, 힘들다, 영. 야, 계속 불어야 되잖아. 아, 숨차서 못 달렸다, 영. 어? 피리 소리가 멈추니까 맹수들이 공격을 멈췄어. 이번엔 피리가 나왔나 봐. 그래, 그럼 그 피리만 뺏으면 되겠구나. 어머, 아니, 내 목걸이. 왜 그래? 목걸이가 없어. 소원의 책도 찾고 복수도 하고 손 안 대고 쿠폰 옮겨드려고 보라 보라! 아이고 머리야. 혜나, 너 괜찮아? 우리가 여기까지 날아온 거야? 그런가 봐. 혜나, 정신 차려, 혜나. 드디어 오늘이 왔구나! 어떡하지? 목걸이가 없으면 힘을 쓸 수 없는데. 오늘은 지난번처럼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야. 왜냐? 스페셜 합체빔이 있거든. 합체빔? 얘들아! 합체! 귀에서 손목을 빼셨어야지. 스페셜 합체빔을 안 쓴다요. 맞아, 그것만 써줘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들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 유린이가 피리를 봉인했나 보다. 아빠가 싸주신 김밥을 먹은 첫 번째 가을 소풍이다. 아빠, 소풍도 끝났는데 꼭 도시락 통에 밥을 먹어야 돼요? 왜? 그냥 먹는 것보다 맛있지 않니? 당분간은 그냥 여기다 먹자구나.